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돈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제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효는 이러하니라. 아삽의 아들들은 삭굴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두둔에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아와 스리와 여사야와 시므이와 하사비아와 마띠디아 여섯 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헤만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북기야와 마따냐와 우시엘과 스브엘과 여리못과 하나냐와 하나니와 엘리아다와 깃달디와 로맘디에셀과 요스브가사와 말로디와 호딜과 마하시옷이라.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열네 아들과 세 딸을 주셨더라.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제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효가 288명이라. 이 무리의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아삽의 아들 중 요셉이요 둘째는 그달리아이니 그와 그의 형제들과 아들들 12명이요 셋째는 삭굴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넷째는 이스리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다섯째는 느다니아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여섯째는 북기아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일곱째는 여사렐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여덟째는 여사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아홉째는 마따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째는 시므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한째는 아사렐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두째는 하사비아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셋째는 수바엘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넷째는 마띠디아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다섯째는 여레못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여섯째는 하나니아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일곱째는 요스브가사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여덟째는 하나니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아홉째는 말로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무째는 엘리아다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한째는 호딜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두째는 깃달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셋째는 마하시옷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넷째는 로맘디에셀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었더라. 아멘. 제26장.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래의 아들 므셀레미아라. 므셀레미아의 아들들인 맏아들 스가랴와 둘째 여디아엘과 셋째 스바디아와 넷째 야드니엘과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여호하난과 일곱째 엘여호에네이며 오벳에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브울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이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기아는 능력이 있는 자이니 이는 다 오벳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또 므셀레미아의 아들과 형제 18명은 능력이 있는 자라. 므라리 자손 중 호사에게도 아들들이 있으니 그의 장자는 시므리라. 시므리는 본래 맏아들이 아니나 그의 아버지가 장자로 삼았고
둘째는 힐기야요, 셋째는 드발리야요, 넷째는 스가랴이니 호사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13명이더라. 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라. 각 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대소를 막론하고 다 제비 뽑혔으니 셀레미아는 동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 스가랴는 명철한 모사라. 모사를 위하여 제비 뽑으니 북쪽을 뽑았고 오벳에돔은 남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들은 곳간에 뽑혔으며 숫빔과 호사는 서쪽을 뽑아 큰 길로 통한 살레겐 문 곁에 있어 서로 대하여 파수하였으니 동쪽 문에 레위 사람이 6이요 북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남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곳간에는 둘씩이며 서쪽 뜰에 있는 큰 길에 4사람 그리고 뜰에 2사람이라. 고라와 므라리 자손의 문지기의 직책은 이러하였더라. 레위 사람 중에 아히야는 하나님의 전 곳간과 성물 곳간을 맡았으며 라단의 자손은 곧 라단에게 속한 게르손 사람의 자손이니 게르손 사람 라단에게 속한 가문의 우두머리는 여히엘리라. 여히엘리의 아들들은 스담과 그의 아우 요엘이니 여호와의 성전 곳간을 맡았고 아므람 자손과 이스할 자손과 헤브론 자손과 우시엘 자손 중에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자손 스부엘은 곳간을 맡았고 그의 형제 곧 엘리에셀에게서 난 자는 그의 아들 르하비아와 그의 아들 여사야와 그의 아들 요람과 그의 아들 시그리와 그의 아들 슬로못이라. 이 슬로못과 그의 형제는 성물의 모든 곳간을 맡았으니 곧 다윗 왕과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대의 모든 지휘관이 구별하여 드린 성물이라. 그들이 싸울 때 노력하여 얻은 물건 중에서 구별하여 드려 여호와의 성전을 개수한 일과 선견자 사무엘과 기스의 아들 사울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무엇이든지 구별하여 드린 성물은 다 슬로못과 그의 형제의 지휘를 받았더라. 이스할 자손 중에 그나니아와 그의 아들들은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의 일을 다스리는 관원과 재판관이 되었고 헤브론 자손 중에 하사비아와 그의 동족 용사 1700명은 요단 서쪽에서 이스라엘을 주관하여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직임을 맡았으며 헤브론 자손 중에서는 여리아가 그의 족부와 종족대로 헤브론 자손의 우두머리가 되었더라. 다윗이 왕위에 있은 지 40년에 길르앗 야셀에서 그들 중에 구하여 큰 용사를 얻었으니 그의 형제 중 2700명이 다 용사요 가문의 우두머리라. 다윗 왕이 그들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주관하여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다. 아멘. 제 27장.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반열이 2만 4천 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첫째 달 반의 반장은 삽디엘의 아들 야소부함이요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라. 그는 베레스의 자손으로서 첫째 달 반의 모든 지휘관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둘째 달 반의 반장은 아호아 사람 도데요 또 미글롯이 그의 반의 주장이 되었으니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요 셋째 달 군대의 셋째 지휘관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요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라. 이 브나야는 30명 중에 용사요 30명 위에 있으며 그의 반 중에 그의 아들 암미사밧이 있으며 넷째 달 넷째 지휘관은 요압의 아우 아사헬이요 그 다음은 그의 아들 스바디아이니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요 다섯째 달 다섯째 지휘관은 이스라 사람 삼후시니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요 여섯째 달 여섯째 지휘관은 드고아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이니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요 일곱째 달 일곱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발론 사람 헬레스이니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요 여덟째 달 여덟째 지휘관은 세라족 속 후사 사람 십부게이니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요 아홉째 달 아홉째 지휘관은 베냐민 자손 아나돗 사람 아비에셀이니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요 열째 달 열째 지휘관은 세라족 속 느도바 사람 마하레이니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요 열한째 달 열한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비라돈 사람 브나야이니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요 열두째 달 열두째 지휘관은
온니엘 자손에 속한 느도바 사람 헬데니 그만에 2만 4천 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지파를 관할하는 자는 이러하니라. 르우벤 사람의 지도자는 시그리의 아들 엘리에셀이요. 시므온 사람의 지도자는 마가의 아들 스바디아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는 그무엘의 아들 하사비아요. 아론 자손의 지도자는 사독이요. 유다의 지도자는 다윗의 형 엘리후요. 이사갈의 지도자는 미가엘의 아들 오므리요. 스불론의 지도자는 오바디아의 아들 이스마야요. 납달리의 지도자는 아스리엘의 아들 여레모시요. 에브라임 자손의 지도자는 아사시아의 아들 호세아요. 므낫세 반지파의 지도자는 브다야의 아들 요엘이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의 지도자는 스가랴의 아들 이또요. 베냐민의 지도자는 아브넬의 아들 야시엘이요. 다는 여로함의 아들 아사렐이니 이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지휘관이었더라.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하의 수효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도 못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한지라. 그 수효를 다윗 왕의 역대 지략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디엘의 아들 아스마웨스는 왕의 곳간을 맡았고 우시아의 아들 요나단은 밭과 성읍과 마을과 망대의 곳간을 맡았고 글룹의 아들 에스리는 밭가는 농민을 거느렸고 라마 사람 시므이는 포도원을 맡았고 스밤 사람 삽디는 포도원의 소산 포도주 곳간을 맡았고 게델 사람 바알 하나는 평야의 감람나무와 뽕나무를 맡았고 요아스는 기름 곳간을 맡았고 사론 사람 시드레는 사론에서 먹이는 소떼를 맡았고 아들레의 아들 사밧은 골짜기에 있는 소떼를 맡았고 이스마엘 사람 오빌은 낙타를 맡았고 메로노 사람 예드야는 나귀를 맡았고 하갈 사람 야시스는 양떼를 맡았으니 다윗 왕의 재산을 맡은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다윗의 숙부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서 모사가 되며 서기관도 되었고 학문이의 아들 여히엘은 왕자들의 수종자가 되었고 아히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브나야의 아들 여호야다와 아비아달은 아히도벨의 뒤를 이었고 요압은 왕의 군대 지휘관이 되었더라. 아멘. 제 142편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마스길 곧 기도.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울물을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길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아멘. 아멘. 역대기서는 일반적으로 열왕기서의 보조 혹은 보충서 역할 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단순한 왕들의 이야기의 보충, 뭐 열왕기 상하를 쓰다가 잠깐 뭐 누락했거나 빼먹은 이야기만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 읽으시는 것처럼 뭔가 의도를 가지고 왕들의 이야기를 다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증거가 이제 1장부터 9장까지 길게 족보가 나왔었고 10장부터는 다윗과 그의 왕조 그리고 그의 업적을 기록하죠. 또 22장부터는 성전 건축과 관련된 이야기를 매우 길게 쓰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을 하고 싶었는지 여러분 눈치가 채
눈치로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읽고 있는 1차 독자들, 즉 포로 귀한 자들은 자신들의 민족의 정체성이 어떠한지, 우리 조상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것을 살펴보고요. 성전 중심으로 사는 공동체, 우리 조상들도 그랬고 우리도 그러하고 또 우리 후손들도 그러해야 할 것을 우리가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신앙 회복의 가장 중요한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 역대상하를 읽으면서 다짐했을 것입니다. 그게 아마 역대기를 기록한 목적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왕들의 이야기에서 빠뜨린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성전 건축과 관련된 이야기도 사무엘하에서 나오는 이야기보다 훨씬 더 길게, 훨씬 더 자세하게, 복잡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그런 이유가 될 것입니다. 앞선 22장에서 성전 건축 재료를 준비하는 과정은 불과 5-6절에 불과했습니다만, 이제 23장부터 성전 봉사자들, 성전에서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 이런 인력들을 24반열대로, 우리로 말하면 모둠, 조, 조를 짜고 이런 걸 보면 성전의 외형보다, 그렇죠? 겉으로 보이는 건물을 세우는 것보다 이것을 유지하고 관리하고 성전을 섬기는 자들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성전 봉사자들의 명단과 그 반열을 길게 이렇게 기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읽었던 25장도 특히 그핫의 자손들이었던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총 24명의 아들들 따라서 성전에서 찬송과 악기와 연주하는 사람들을 조사하고 그 수요대로 그 역할들을 분담했던 것을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성전 제사뿐만 아니라 찬양대, 찬양단의 중요성을 다윗이 깊이 인식하고 있었다는 뜻이겠고요. 다윗 자체가 음악가이고 연주자였기 때문에 이것은 훨씬 더 강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다윗이 성전 건축을 했다라고 하는 이 몇 마디로 성전 건축 준비 과정을 다 말할 수 없고 사무엘 하에서는 이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은 내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심하게 성전을 건축하는데,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데 그 재료들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봉사하게 될, 앞으로 계속해서 성전을 섬기게 될 사람들까지 다 그 가문별로 조를 짜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을 준비하고 건축 재료를 준비하는 것보다 이 역대기의 의도와 마찬가지로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조직하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특별히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과 교회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마치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서 성전 건축 재료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봉사할 사람들, 성전의 그 봍사의 일들을 준비하게 했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의 자손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어떤 물질적인 것이나 어떤 뭐 보험을 들거나 아니면 주택 청약을 들어주는 거나, 물론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만 우리의 자손들과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자로 세워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건물을 지어주는 것보다 성전에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봉사하는 사람들로 세워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하게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자손들이 나보다 더 훌륭한 예배자로 성전을 봉사하는 사람들로 설 수 있기를, 우리 다음 세대가 더 아름답게 주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로 세워줄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직분들, 내가 이 성전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것이 무엇이더라도, 그것이 무엇이더라도 나에게 주어진 이 성전을 봉사하는 이 귀한 직분들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 직분 감당하고 이 아름다운 신앙과 유전이 우리 후손들에게 그대로 이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아침에 기도하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과 후세대들을 위해 성전 건축할 일들을 길게 기록하고 있는데, 단순히 성전을 건축할 재료나 또는 사람들을 기록하는 것은 불과 작은 구절에 불과하지만, 성전에서 봉사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연주하고 성전의 문지기들과 성전의 봉사자들을 길게 기록하고 조직한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과연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을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성전에서 봉사하며 헌신하며 충성하며 찬송하는 일이 우리의 가장 소중하고 복된 일이고, 무엇과도 이것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직분인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서 무언가를 준비한다고 분명히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의 나보다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예배하는 자들로 우뚝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건강한 교회가 그렇게 바르게 예배자들로 우리의 후손들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잘 세워가고 키워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교역자와 많은 교사들에게 은혜 주시고, 저들을 진심으로 기도하며 돕고 섬기면서 다음 세대들을 아름답게 예배자로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앞장설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들어주시고 성실하고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되,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도 밝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